이미조 세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행사를 통한 출장 시 비용 증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출장을 가는 경우에요, 출장은 당연히 사업상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여행사를 통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요, 이러한 지출 증빙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여행사도 꼭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여행사를 통해 출장을 갈 때 여행 대금 안에는 항공비나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기타 다른 여행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여행사의 여행 알선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행사의 여행 알선 수수료는요, 당연히 여행사에서 회사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행사는 순액으로 매출을 잡기 때문에 여행사 수수료는 매출이 되고 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비용은 어떨까요? 나머지 비용, 항공비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항공요금은요, 항공권 사본이나 여행사의 입금표로 회사에서 비용을 증빙하면 됩니다. 어차피 항공권은요,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고 세금 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항공권은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숙박비나 다른 식사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이라든지 식당에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매출은 여행사에 대한 매출이 아닙니다. 투숙객이나 식사를 한 사람에 대한 매출이 되겠죠. 따라서 지출 증빙은요, 그것을 수취한 사람, 즉 기업 측에서 직접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숙박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여행사가 받는다면은 여행사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사실은 세금 계산서를 여행사가 받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여행사는요, 관광에 필요한 운송이나 숙박이나 기타 비용에 대한 것은 여행사의 어떤 매입이 아니고, 여행사는 여행 알선 용역을 공급하는 그것과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텔 측에서는요, 호텔을 이용한 사람에게 세금 계산서를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각각 해당되는 경비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경비, 여러 가지 경비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호텔이나 식당에다가 각각 비용을 요청해서 발행받을 수 있는 것은 발행을 받고, 또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용들이 각각 구분되어서 적혀 있는 여행 정산서를 회사 측에 제공해서 회사에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해외 출장 시 지출 증빙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요, 국외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은 적격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거기서는 우리가 뭐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거 받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용역을 제공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구비해 두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회사에서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서 출장을 가면은 세법에서는 이게 과연 업무와 관련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임직원의 급여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여행사가 순액 매출인 알선 수수료가 아니라 총액 매출인 여행 대금 전체에 대해서 매출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행 경비 전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여행사로부터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순액 매출을 적용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여행사의 총액 그 세금 계산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 고객인 경우에 지출 증빙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